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입냄새 원인 7가지!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편도 결석. 편도 혹은 편도선에 있는 작은 구멍들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뭉쳐서 생기는 쌀알 크기의 작고 노란 알갱이로 악취가 납니다. 제 친구가 이게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약간 노란 젤리같이 생겼더라고요. 중독성 있는 냄새가 있겠죠. 두 번째, 역류성 식도염. 위장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쓴 냄새가 납니다. 제가 지금 식도염 약을 먹은 지 한 세 달 정도 됐거든요. 네네네. 약간 쓴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내 입에서 쓴맛이 나요? 그거 느껴져요. 아... 세 번째, 위염. 위 점막에 생기는 염증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맞는 물질에서 악취가 납니다. 헬리코박터 많이 들어봤죠? 네네네. 이 위염도 식도염과 더불어 냄새를 낼 수 있네요. 네 번째, 부비동염. 흔히 충동증이라고 불리며 고름과 콧물이 코와 식도에 머물러 달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충동증, 상상도 하기 싫은데 이게 있으면 숨쉬기도 되게 힘들고. 맞아요. 되게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다섯 번째, 잇몸 질환과 충치. 염증에서 나온 진물과 세균이 만든 물질에서 악취가 납니다. 제가 이 충치 냄새를 압니다. 정말 이 충치가 있으면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평소에 치실도 열심히 해주고 이 양치도 자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당뇨병. 포도당 대신 지방이 분해되며 생긴 물질에서 아세톤 냄새가 납니다. 아세톤 냄새라면은 매니큐어 지울 때 그거죠. 되게 심각한 냄새네요. 일곱 번째, 콩팥 질환. 혈중의 요소 농도가 증가하며 암모니아 냄새가 납니다. 암모니아 냄새도 정말 맡기 힘들죠. 그렇죠. 아세톤만큼이나 힘든 냄새죠. 아, 이 냄새 많이 나면 양치 잘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쉽게 지나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앞에서 봤듯이 위염, 식도염, 당뇨 이렇게 건강과 밀접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아니더라도 혹시 주변에 입 냄새가 난다 하면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오늘은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여러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바로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번 체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다양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